안녕하세요. 복싱데브리예요. 여러분은 지금 복싱데브리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스파링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번 스파링은 TAP복싱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소개드렸던 적이 없는 아주 희귀한 영상으로 오늘 처음 공개하는 따끈따끈한 스파링 영상이에요. 앞으로도 저 복싱데브리는 방송의 주제에 맞는 스파링 영상들을 하나씩 계속 소개해 드릴 계획이니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수들의 스파링에 재치 있는 해설로 영상에 보는 재미를 더해 주실 분을 모셨어요. 복싱데브리 TV 두 번째 방송에서 영화 핸즈 오브 스톤 리뷰로 인사드렸었던 왕구라 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을 맡은 왕구라 감독입니다. 오늘 저는 스파링 영상 속 선수들이 흥분했을 때 하게 되는 실수와 각 선수들의 장단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복싱 선수들이 시합 중에 세컨진들에게 듣는 가장 흔한 말이 바로 흥분하지 마 일 텐데요. 왜 흥분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흥분이란 어떠한 자극으로 인해 감정이 격하게 벅차오르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감정의 변화가 신체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컨트롤 할 수 없는 세포들로부터 시작되는 흥분이란 감정이 우리 몸속의 근육들을 수축시켜 내가 내 몸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기에 특히나 선수들은 일단 흥분하면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나요? 직접 스파링 영상을 같이 보면서 흥분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하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 스파링 영상 속 선수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김민욱 선수와 압둘레이 아산이 본명인 이흑산 선수 간의 4라운드 스파링이 되겠습니다. 이번 스파링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선수들의 성향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선수들마다 스파링에 임하는 마인드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선수들은 자신의 새로운 기술이나 연습하고 있는 테크닉을 시도해보는 것에만 중점을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들은 긴장감을 즐기며 그냥 이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야말로 시합 같은 스파링을 하는 부류가 있어요. 김민욱 선수와 이흑산 선수의 경우는 강한 승부욕으로 스파링을 시합처럼 임했기에 더욱 흥미진진했던 스파링이었어요. 어쩌면 시합이 아니었기에 더 있는 힘껏 상대를 강타했었을 수도요. 김민욱 선수는 전 OPBF 동양태평양 챔피언 출신으로 자타가 공인하던 최고의 복싱 선수였었고 이흑산 선수는 카메룬 군인 출신으로 2015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열렸던 세계군인체육대회 출전하였다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동료 길태산 선수와 함께 탈출한 후 우여곡절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아 한국에서의 복싱 선수로 활동하게 되었지요. 다음은 나이. 김민욱 선수는 1987년 1월 20일 생이고 이흑산 선수는 1983년 5월 10일 생입니다. 4년의 차이가 있고요. 다음은 신장. 김민욱 선수는 175cm이고요. 이흑산 선수는 180cm입니다. 5cm의 신장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체. 스파링 당시 김민욱 선수는 74kg 정도였고 이흑산 선수는 65kg이었는데 이흑산 선수의 경우는 65kg이 시합 때만의 체중이 아니고 정말 실제 평소 체중입니다.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인데다가 평소 많이 먹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 웰터급 66.68kg 선수인 이흑산 선수는 시합을 앞두고도 극도의 감량을 진행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런 이흑산 선수도 카메룬 군대에서 복싱 선수를 하던 시절 군의 강압적인 통제로 50kg까지 감량하여 시합에 출전하였던 경험이 있는데 이때의 고통이 이흑산 선수를 군부대로부터 탈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흑산 선수가 당한 비인간적인 스토리들은 난민 복서 이흑산 더 지브라 소설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다음은 스탠스. 김민욱 선수는 오른손잡이 오소독스이고 이흑산 선수는 왼손잡이 사우스포입니다. 반대 손잡이들 간의 스파링이 되겠습니다. 반대 손잡이들 간의 스파링은 지난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적이 있지요. 네, 이준경 선수와 김민욱 선수의 스파링 영상이었어요. 사실 이준경 선수의 경우는 왼손잡이 사우스포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오른손잡이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복싱으로 전향하면서 스위치를 거쳐 왼손잡이 선수로 바꾼 케이스이기도 하고 당시 왼쪽 어깨 부상도 있던 터라 정통 반대 손잡이들 간의 화끈한 스파링이라 보기엔
다소 아쉬운 점이 많았었지요. 그런데 이번 이흑산 선수의 경우는 태생이 왼손잡이이고 몸 상태도 나쁘지 않았기에 그야말로 정통 반대 손잡이들 간의 치고받는 화끈한 스파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글러브. 김민욱 선수는 클레토레이스 14온즈 글러브를, 이흑산 선수는 232 복서 14온즈 글러브를 착용했었습니다. 다음은 스파링 일시. 이 스파링은 2019년 2월 22일에 진행되었던 스파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스파링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민욱 선수와 이흑산 선수입니다. Go! Round one! 이흑산 선수가 조금 흥분한 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흥분하면 펀치들을 컨트롤하는 근육들의 수축으로 거리가 짧아져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힘들죠. 김민욱 선수 스탠스가? 김민욱 선수가 오소독스에서 사우스포로 바꾸었습니다.
시즌 두 번째네요. 테이프로 마무리해주면 좋겠는데요. 아하, 날카로운 펀치. 날카롭죠. 김민욱 선수의 양손은 아주 날카로운 단검이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이흑산 선수는 방패는 부실하지만 원거리에서 긴 창으로 푹푹 찔러오는 스타일이에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원거리에서는 긴 창을 가진 이흑산 선수가 유리하겠지만 근접전에서는 김민욱 선수가 유리해 보입니다.
어떠셨나요, 감독님? 흥미로운 스파링 영상이었죠? 네. 김민욱 선수와 이흑산 선수를 세밀히 분석해 볼 수 있는 스파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격렬한 4라운드의 스파링을 영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처럼 소화해내고는 맞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히 포옹을 하던 김민욱 선수와 이흑산 선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확히 동의합니다. 저희는 더 흥미로운 스파링 영상으로 곧 다시 돌아올게요.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방송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감독님?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복싱 데브리 TV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